네, 오후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웹스퀘어 5의 공통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로 돌아와서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통 개발자가 하는 역할이나 그리고 웹스퀘어 5의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오전에 살펴보았다면,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오후 첫 시간에 언급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스퀘어 5를 이용해서 공통 개발을 하실 때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공통 기능 개발을 구현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부분들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스퀘어 5를 이용할 때 저희가 버전이 올라가면서 많이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아이프레임에 대한 사용을 자제해달라라는 부분이에요. 이 아이프레임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메모리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가죠. 아이프레임을 10개, 20개 빈번하게 너무 많이 띄우다 보면은 웹 브라우저의 화면 수가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프레임은 하나 띄울 때마다 브라우저가 하나씩 더 뜨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 사용하기는 편하나 성능의 관점에서는 좋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 강조드리는 웹스퀘어 5에서 이 아이프레임을 대체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셨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W 프레임 개념입니다. 이 W 프레임은요, JSP에서 웹페이지, 다른 웹페이지를 인클루드 하듯이 사용을 하는 그러한 기능이다.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기본 교육할 때도 간단하게 언급드리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웹스퀘어의 기본적인 페이지 단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W 프레임을 써서 이 W 프레임을 조합해가지고 지금 본 예제에 있는 것처럼, 본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탑 메뉴나 사이드 메뉴나 각각의 개별 화면이나 이런 요소들이 다 W 프레임으로 구성돼서 지금 결합되어 하나의 웹 화면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JSP에 인클루드하는 방식처럼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JSP에서 페이지를 인클루드하게 되면은 가장 나쁜 점이 뭐냐 하면은 부모 페이지와 자식 페이지 혹은 동등한 레벨의 페이지 간에 아이디가 중복이 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아이디 중복이 되면은 아이디 중복됐다고 계속해서 웹페이지에서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 W 프레임은요, 그러한 아이디 중복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피해주는 그러한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할때 별도의 아이디로 바꿔주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W 프레임에 대한 코딩 방법 또한 이 I 프레임에서 사용한 것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성능 자체는 I 프레임에 비할 바가 아니고 훨씬 더 월등한 성능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뒤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W 프레임에서 객체 간의 관계를 찾아주는 그러한 스크립트 내용도 볼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뒤쪽에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웹스퀘어에서는 기본적인 페이지 단위를 다 W 프레임으로 이용하더라. 그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I프레임을 쓰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외부 솔루션 연계할 때 정연계나 호환이 좀 어려울 경우 I프레임을 일부 이용하곤 하는데, 최근에는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별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W프레임을 이용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이 SPA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 SPA는 사실 웹스퀘어의 개념이 아니에요.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 SPA가 저희 웹스퀘어 5 개발에 적용되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 SPA란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페이지 단위를 빨리빨리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소스를 미리 다운받아 효과적으로 빨리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이동 속도가 빠르고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이렇게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웹스퀘어 5 안에 녹여놓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웹스퀘어 5에서 실행할 때 필요로 하는 엔진 파일이나 CSS나 이미지 파일, 로딩한 JS 파일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재사용하는 개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브 페이지를 하나 열 때마다 하나씩 이런 CSS나 이미지를 또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받았던 내용들, 메인에서 받았던 자원들을 다시금 활용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중복되어서 받지 않도록 처리를 하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기법인 SPA가 저희 웹스퀘어에 앞서 설명한 이 WFrame의 스포 기능으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SPA를 사용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입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코딩을 더 추가하거나 이러지 않고도 이러한 SPA 기법을 WFrame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보다 신속한 어떤 페이지 전환이나 성능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기법들을 통해서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이러한 개념들을 이제 이 스콥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녹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콥 단위라는 게 WFrame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객체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객체 단위를 관리를 할때 나타나는 설정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우리 실행 웹스퀘어 스튜디오를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이 WFrame의 SPA가 적용된 게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는 WFrame의 스콕 기능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원 관리를 그 페이지 내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지금부터 설정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나오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물려있는 설정이 이 스크립트 프리시던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전 시간에 제가 컨피그 파일을 좀 살펴봤는데 그 컨피그 파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스튜디오를 보시고요. 지금은 다 닫아놨는데 자, 오전 시간에 제가 설정 파일 두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이 스콥과 관련된 기능, WFrame의 SPA가 녹여져 있는 이 단위 페이지에 대한 개발, 이 스콥에 대한 설정은요, 이 클라이언트 컨피그.xml을 보시면 됩니다. 자, 더블클릭해서 아까처럼 열어보는데요, 딴데 보는 게 아니라 이 오버뷰 탭, 첫 번째 보이는 오버뷰 탭을 볼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내려보시면 아래쪽에 먼저 보이시는 요 스트릭트 부분 보이시죠? 요두 번째 지금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요. 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이 스크립트 프리시던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오른쪽에 보면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예, 스크립트의 실행 순서를 제어를 하는 건데, 이니스크립트, 온페이지 로드, 포스트스크립트의 순서로 제공한다. 요렇게만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것들도 다 오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웹스퀘어의 개별 페이지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뭘로 시작을 하죠? 개별 페이지 하나 더 열어볼게요. 스크립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최초 실행하는 로직 부분은 온페이지 로드라고 이건 기본 교육 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죠. 이 온페이지 로드를 수행하기 전에 만약에 이 공통적인 JS 부분 잠깐만 볼까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JS 부분에 보면은요, 이 온페이지 로드가 실행하기 직전에 수행하는 이니스크립트라는 게 있고, 온페이지 로드가 끝난 다음에 수행하는 포스트스크립트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 실행 보정 순서를 맞춰주는 기능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오버뷰 쪽에 있는 이 스크립트 프리시던스라는 요 기능입니다. 이 순서를 맞춰주는 걸 여기서 설정돼 있고 디폴트로 true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따로 이걸 바꾸실 이유는 없겠죠. 웹스퀘어의 기본 동작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처리를 통해서 이제 순서대로 순차대로 이니스크립트, 온페이지 로드, 포스트스크립트의 이벤트 순서를 맞춰주고 있고 이러한 개념에서 저희들은 개념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바꾸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바꾸지 말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설명이 첫 번째 나와 있는 게이 스크립트 프리시던스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스크립트의 실행 순서, 아까 봤던 페이지죠? 요 부분 통해 가지고 이니스크립트 먼저 실행을 하는데 중첩된 구조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더라. 이니스크립트 끝난 다음에는 온페이지 로드가 실행이 되죠? 실행이 되는데 얘네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중첩된 구조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더라. 마지막 포스트 스크립트도 지금 동작을 하는데 포스트 스크립트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흘러가더라. 역순이더라.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요 순서에 대해서 보정을 해주는 그 옵션이 스크립트 프리시던스 2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 여러분들이 고칠 이유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치지 말고 디폴트 옵션대로 그대로 사용한다. 그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나오는 부분이 스트릭트 모드라는 설정입니다. 이 스트릭트 모드는요, 아까 봤던 거, 아까 전에 스크립트 프리시던스를 봤죠? 그 위쪽에 지금 선언이 돼 있어요. 스트릭트 모드라고. 자, 우리 툴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일 수 있죠? 자, 이쪽 부분 보시게 되면은 스트릭트 모드라고 해놓고 트루라고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트릭트 모드 트루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은, 자, 문서를 다시 한 번만 보는데 우리가 W 프레임이 이와 같이 지금 적용돼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W 프레임 여러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웹페이지를 만들어내고 있죠. 자, 그런데 이탑 쪽하고 사이드 쪽하고 그다음 메인 화면의 어느 부분하고 자, 이런 W 프레임들이 중첩되어서 여러 개 사용을 할때 각각 이 영역 안에서만 읽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아이디어. 예를 들어 이 메인 쪽 중앙 쪽에서 IPT 1이라는 아이디가 있어요. 근데 이 사이드 쪽에서도 IPT 1이라는 객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런 설정을 안 했을 때는 얘네 두 개가 중복이 되겠죠. 자, 아이디 중복된다 이런 문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부분을 방지해 주는 게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스트릭트 모드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W 프레임 안에서 자기 고유의 영역에서만 지금 자원들을 찾아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보게 되면 W 프레임을 사용할 때 만약에 내 프레임을 벗어나는 자원들에 대해서 이제 차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메인 쪽에서 여기서 이 메인 쪽에서 IPT 1을 찾으려고 그러면 내 페이지 안에서만 일단 찾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바깥에 있는 걸 찾을 때는 다른 스크립트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IPT를 선언하면 내 페이지 안에서만 찾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이 안에서 IPT를 하면 여기 있는 거 찾는 게 아니라 내 거에서만 찾는 겁니다. 다른 페이지 접근 못하게 제한을 걸어서 막아두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필수적으로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W 프레임을 사용할 때이 옵션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아이디 중복을 피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고유한 자기 영역을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립된 공간 안에서 작업을 할수 있도록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은 아이디 중복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러한 부분들을 얘가 암묵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관련해서 하나 더 쓰는 옵션이 스코프 베어리어블이라는 그러한 옵션입니다. 이게 지금 MF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MF가 뭐냐면요. 이건 실행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열어놨었던 우리 이그젬플 사이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개발자 도구에서 제가 요소 검사를 한번만 해볼게요. 뭐 특정 어떤 컴포넌트를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자, 선택을 하게 되면요, 지금 자, 이 WQUUID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건요, 아이디가 저장돼 있지 않은 컴포넌트에 대해서 내가 뭐 이런 단순한 문구 같은 것들은 아이디가 지정되지 않은 것들은 뭐 WQ 언더바 UUID 이런 아이디로 보여요. 근데 아이디가 지정된 것들은요, 여기 안쪽에 있는 탭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보시게 되면은 내가 지정한 아이디가 만약에 TAC 언더바 메인이에요. TAC 언더바 메인인데 지금 MF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붙어 있죠. 이렇게 접두사처럼 붙여주는 기능을 하는 게 방금 전에 봤던 기능이에요. 내가 지정된 아이디 이외에 다른 아이디 MF를 붙여주고 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요 속성 값으로 같이 붙여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아까 전에 봤던 W 프레임이 여러 개 중복돼 있을 때요. 이쪽에도 IPT1이 있고, 이쪽에도 IPT1 있잖아요? 웹페이지에는 하나의 화면으로 그려져요. 그려졌을 때, 여기는 이 W 프레임의 아이디 밑에 있는 IPT1. 이쪽에는요, 요 사이드 W 프레임 밑에 있는 IPT1 하면서 앞에 접두사를 MF를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붙여줘서 여기서 사용하는 IPT1과 이쪽 안쪽에서 사용하는 IPT1과 중복된 아이디로 표현되지 않게 서로 다른 아이디로 물릴 수 있게 설정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는 같이 따라다녀요. 스트릭트 모드를 true로 주면은 스코프 베어리어블을 항상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디폴트 값이 MF인 겁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굳이 안 바꾸셔도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굳이 꼭 바꾸려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꼭 바꿔야 되겠다, 뭐 다른 걸로 쓰겠다 하면은 다른 걸로 바꿀 수는 있지만 저희가 나중에 유지보수 측면에서 MF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동일한 걸로 놔두는 것을 좀더 권장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요 스트릭트 모드에서 지금 표현되는 아이디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메인 화면이 하나 있어요. 여기처럼 하나 있고, W 프레임 안에 텍스트 박스 1과 트리거가 있고, 그 다음 이 메인 화면 밑에도 또 똑같은 아이디 텍스트 박스 1과 이미지 1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스트릭트 모드를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똑같이 텍스트 박스 1, 이미지 1 이렇게 떠요. 그럼 메인 화면에 있는 것과 그 안에 있는 W 프레임에 있는 객체가 중복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웹화면 구성을 할때 이러면 아이디 중복이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자 이와 같이 스트릭트 모드가 적용되어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메인 같은 경우에는 MF 언더바 텍스트 박스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요. 이쪽. 그 다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MF 언더바 이미지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안쪽에 이제 여기 표현되진 않았지만 W 프레임 01 밑에 있는 텍스트 박스 1은요. MF 언더바 W 프레임 01 언더바 텍스트 박스 1 이런 식으로 아이디가 다르게 렌더링이 되는 겁니다. 그 기능을 처리를 해주는 게이 스트릭트 모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없으면은 오류가 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스트릭트 모드를 false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스트릭트 모드를 거의 true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 MF라는 아이디를 주기 위해서 앞서 보여드린 스코프 베어리어블이라는 요 설정 같이 해주더라. 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관련해서 또 스코프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또 보이는데요. 요 SCWin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SCWin은 기본 교육할 때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SCWin이라는 부분은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하면 스크립트를요. 해당하는 W 프레임 내에서 실행하기 위해 이제 스크립트 앞에 변수를 추가를 하죠. 이 변수를 등록하는 기능으로 이제 기본값은 SCWin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왜 등록을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 SCWin으로 쓰는 이유. 요거는 기본 교육할 때도 얼핏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SCWin 하위로 다 만들어요. 그리고 이벤트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역 변수를 만들 때도 SCWin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요거는 기본 코딩 가이드에 나오는 부분들인데 왜 이렇게 할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역 변수를 쓴다면 뭐 잘못되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당연히 쓸수 있어요. 자, 당연히 쓸수 있고요. 함수를 만들 때에도 이렇게 만든다면 이와 같은 함수 전역 함수로 당연히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웹스퀘어는 웹표준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웹스퀘어 안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 허용되는 문법은 다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쓸 수도 있는데 왜 굳이 SCWin을 이렇게 붙여서 쓰느냐? 그 이유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SCWin 하위로 관리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메모리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페이지 BM001, 01M01.XML 요 페이지를 만약에 자, 이웹 브라우저에서 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런 식으로 열릴 거예요. 메인 화면 안에서 탭 영역으로 열리던 MDI 영역으로 열리던 이렇게 열릴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열려진 페이지가 열려지게 되면은 이 안에 선언된 변수나 함수는 그대로 웹브라우저에 올라오죠. 메모리로 다 올라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함수나 변수들이 쭉 올라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싹다 올라와요. 다 올라온 다음에 만약에 이 페이지를 이제 안 봐도 돼요. 이렇게 올라온 페이지를 안 봐도 돼요. 닫아버립니다. 닫아버렸을 때는 방금 전 열어봤던 그 페이지에서 사용했던 자원들은 반납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쌓여 있다라는 거죠, 웹 브라우저에. 그러면 계속 쌓아두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웹 브라우저의 메모리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웹 브라우저가 강제 종료돼 버릴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서브 페이지를 닫았을 때 사용했던 자원들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돼요?
이렇게 사용된 객체들 함수나 변수명을 일일이 딜리트를 하거나 널 처리를 하거나 해야 돼요. 이 사용됐던 것들 이제 페이지 닫아줄 때 이런 식으로 날려줘야 된다고요. 객체를. 이렇게요. 다 날려줘야 되는데 일일이 이런 걸다 날려주려면 굉장히 번거로운 구성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 페이지를 닫아줄 때다 날려주게 되면 번거롭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서 정의한 요 SCWIN이라는 배어리어블 변수를 쓰는 겁니다. 요 안에다 놓고 자원 관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SCWIN으로 디폴트로 쓰고 있죠. 이 SCWIN으로 만들어진 객체들, 요 험팡 함수나 변수나 이런 부분들은요, 일일이 딜리트 처리를 안 해도 페이지를 닫아주면은 그 자원을 다 반납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다 삭제시켜줘요. 다, 그 화면 닫을 때, SCWIN 하위에서는. 자, 그런데 이렇게 전역으로 나타낸 것들, 얘네들은 삭제가 안 되죠. 따로 딜리트 처리를 하거나 널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 관리가 효율적으로 안 되죠. 이러한 부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쓰게 되면은 웹페이지를 닫아도 아까 같이 열려진 페이지에서 이런 페이지들을 닫아줘도요. 전역으로 선언된 부분들은 계속 자원이 남아있어요. 이 웹브라우저에. 이 웹브라우저에 자원이 남아있게 되면은 이 웹브라우저가 어느 순간 너무 무거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느려지면서 메모리가 과도하게 돼서 결국에는 강제 종료되거나 화면이 백화 현상이 나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때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렇게 전역 자원으로 직접 쓰지 말아달라라는 거죠. 다 모든 객체들은 변수가 됐건 함수가 됐던 이벤트가 됐건 SCWIN 하위로 관리를 하면은 서브 페이지를 닫아줄 때 SCWIN 하위에 관리되었던 그러한 자원들을 다 반납을 알아서 해주게 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여기 있는 요 배어리어블을 준 이름으로 그래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디폴트명은 SCWIN이에요. 그래서 SCWIN으로 나가요. 이 SCWIN이 뭐 저희 웹스퀘어에서 이제 쓰다 보니까 얘로 썼는데요. 현재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SCWIN으로 그냥 쓰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굳이 바꾸실 이유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바꾸지 마시고 그냥 쓰는 것을 권장드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 기술 지원 팀을 통해서 뭔가 유지보수를 받을 때에도 SCWIN 객체로 사용을 해야 나중에 저희들도 눈에 익고 또 유지보수하기에 편안한 측면이 좀 있다 그래요. 기술 지원의 관점이나 유지보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SCWIN으로 통일해서 쓰는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얘는 효과적인 자원 관리 때문에 어쨌든 등록해서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정,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변수나 함수나 이런 부분들은 다 SCWIN 하위 객체로 생성해서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은 굳이 여러분들이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알고 계시면 조금 도움이 될 법한 내용입니다. 자, 레이지 폴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레이지 폴스는요, 아까 전에 봤던 우리 실행 툴에 있는 이 config.xml에 보이는 내용은 아닙니다. 얘는 여기 보이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쪽에서 찾아보셔도 레이지 폴스는 없는데요 하실 거예요. 네, 여기 설정 파일에는 없습니다. 자, 레이지 폴스는 어디 있느냐 하면요. 개별 화면에 있어요. 단위 화면. 그래서 지금 화면을 하나 제가 열어놓은 상태죠? 근데 스크립트 탭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볼수 있냐 하면 굳이 보자면 소스 탭에서 볼수 있어요. XML. 뭐 직접적인 XML 탭에서 편집은 제가 웬만하면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편집할 거는 아니고 여러분도 모르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에요. 제가 강조를 해드릴게요. 좀 내려서 94번째 라인에 보면은 요게 레이지 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설정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옵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신규 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요런 부분입니다. 원래 웹스퀘어 예전 버전에서는요, 이 레이지 폴스 부분이 없었어요. SP5 처음 나왔을, SP5 말고, SP4나, 2나, SP2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적용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SP2 이전에 나왔던 버전들, SP1, 뭐 이런 초창기 버전에서는 이런 게 없었어요.
굉장히 옛날이긴 한데 얘가 왜 들어가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요거는 제가 기본 교육할 때도 뭐 나타나는 얘긴데요. 나왔던 내용인데, 자, 저희가 웹스퀘어가 웹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웹스퀘어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웹브라우저에 로딩을 할때그 순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한 순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생각에는요, 이 컴포넌트를 그려놨으니까 이 웹페이지에 대한 컴포넌트들을 싹다 올려주고 그려준 다음에 속성을 적용을 해주고 여기에 허용된 각각의 컴포넌트에 적용된 속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속성들을 적용하고 그런 다음에 스크립트 탭을 읽어서 홈페이지 로드를 수행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웹스퀘어의 웹페이지는요, 여기 있는 이 컴포넌트부터 우선 화면에 그리지 않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자, 웹스퀘어는 어떻게 실행 순서가 되냐면은 웹페이지에 대해서 요 스크립트 탭에서 작성한 내용들 있죠? 이 이벤트나 변수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성만 합니다. 실행이 아니에요. 생성만 해요. 그래서 홈페이지 로드나 온 데이터 로드나 이런 이벤트나 펑션 같은 것들을 우선 만들어만 놓는 거예요. 읽어서. 즉 스크립트 페이지부터 읽는다는 얘기예요. 이 홈페이지 로드 여기서 실행하라는 명령은 없잖아요. 만약에 얘를 이렇게 쓰면 문제가 되겠죠. 직접 실행하는 명령어가 있으니까. 이런 게 없잖아요. 읽어드리기만 하고 생성부터 해놓는 거예요. 여기 객체들을. 이벤트나 함수를. 그리고 나서 화면을 그려주는 거예요. 화면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속성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수행하는 게 홈페이지 로드입니다. 이 시점을 맞춰주는 게 방금 전에 봤던 아까 94번째 라인이었죠? 방금 전에 봤던 이 레이지 폴스라는 겁니다. 즉 화면을 스크립트 먼저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화면 객체를 생성하도록 맨 마지막에는 홈페이지 로드를 수행하도록 이 시점을 맞춰주는 부분에 대한 옵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규 페이지를 생성할 때 들어가 있어요. 원래 예전에는 이 옵션이 없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듯이 원래 페이지부터 다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속성 주고 스크립트를 적용을 했더니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요, 일부 속성 중에는요, 유저 디파인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직접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정의하는 그러한 속성들이 좀 있습니다. 요 유저 디파인과 관련된 펑션들은요, 스크립트 탭에서 직접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적용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은. 근데 이 부분들을 적용하다 보니까 화면부터 그린 다음에 요 속성을 적용하려 보니 이 함수가 아직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적용하니까 페이지 로드하는 시점에선 적용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저 디파인에 대한 부분들을 페이지 로드할 때부터 적용하고자 아까 전에 봤던 레이지 폴스라는 옵션을 줬을 때는요, 이 레이지 폴스라는 옵션을 주었을 때, 이때가 되면은 레이지 폴스 옵션 주면 스크립트부터 먼저 읽어드리고 생성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 즉, 스크립트에 선언된 이러한 객체들, 함수나 펑션이나 변수나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생성을 다 해놔요. 그런 다음에 화면 긁으면서 화면을 그려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화면에서 유저 디파인으로 선언된 부분들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생성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수행하는 게 홈페이지 로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순서를 맞춰주는 게 레이지 폴스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몰라도 여러분들 모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이 순서를 맞춰주는 기능, 어떤 거다? 만약에 찾으려면은 이 레이지 폴스 기능이 각 페이지마다 여러분도 모르게 생성할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순서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점, 이 점을 명시시켜야 한 거니까요. 이 부분 알고 계시면 좋고 여러분들이 별도 뭐 구현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적용되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건 여러분들 모르게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알고만 계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더블 프레임의 스콥이 적용되는 부분에서요,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더 설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은, 뭐, 탭 같은 경우에는 탭의 아이디나 인덱스를 통해서 사용하는 설정들, 뭐, 굳이 특별히 컴피그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없을 텐데요. 이 윈도우 컨테이너는 뭐냐면은, 이제 MDI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MDI 부분에서 추가를 할 때는요, 이 config.xml 부분에 이렇게 get window라고 해서 서치 타겟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뭐 툴을 통해서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뭐 설정을 봐야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설정은 거의 클라이언트 쪽 설정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개별 컴포넌트 적용 부분에 이제 저희는 MDI가 윈도우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영역에서 찾아주시면 이렇게 설정을 해서 맨 위쪽에 지금 나와 있죠.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맨 이쪽에 get window API 사용 시 인자를 어떤 거 기준으로 하겠냐? ID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MDI를 사용을 할 때는 이 부분에 설정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들어가 있으면 ID 기준으로 윈도우 객체를 끄집어내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폴트로 아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빠지면 넣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 정도 언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스콥을 사용하는 그러한 속성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들은요, 처음 페이지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이렇게 되었을 때, 맨 앞으로 돌려서 W 프레임이 이렇게 중첩되었을 때, 내 페이지 안에서는 내 아이디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찾아주는 거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내 페이지가 아닌 다른 페이지에 있는 만약에 다른 객체를 찾는다 할 때, 내 페이지에 있는 IPT 찾으면 IPT로 찾으면 내거 찾아지죠. 근데 이 서브 페이지에 있는 IPT를 찾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런 내용, 코딩에 대한 내용들이 이 다음부터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했던 것들은 쭉 넘어가고요. 자, 주요 API 부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W 프레임의 스콥이 적용된 이 상태에서는요, 지금과 같이 이네 가지 API를 핵심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get window라는 API가 있어요.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W 프레임의 스콥을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페이지 안에서 찾을 때는 내 아이디로 쓰는데, 다른 W 프레임에 있는 객체를 찾을 때는 해당하는 W 프레임의 ID하고 점 찍고 get window 요 API로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상세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때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parent, top, main이 나오는데, 요런 것들은요, 상위 객체에 있는 W 프레임에 접근할 때 그때 반환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parent라는 API를 쓰게 되면은 나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W 프레임의 스콥을 접근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탑이나 메인은요,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최상위 객체에 있는 W 프레임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최상위 객체의 스콥을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중간에 이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게, 중간에 I 프레임이 있어도 그 I 프레임을 뚫고 올라가서 그 상위까지 찾아줘요. 반면에 메인 같은 경우에는요, I 프레임이 있으면은 딱 맞춰버려요. 막아버려요. I 프레임 위쪽으로는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서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객체 관계가 메인 페이지가 있고 W 프레임에 W 프레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최하단 요 페이지 W 프레임 1-1에서요, 최상위에 있는 메인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메인에 있는 인풋 1이라는 곳에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는, 자, 나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객체를 쓸 때는 요 parent라는 요 API를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p.parent라고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나보다 한 단계 위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구조상에서 W 프레임이 하나 더 있고 그 위에 있으니까 이 $p의 parent를 두번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풋 객체를 찾아서 값을 넣어주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에서 부모로 올라갈 때는 $p의 parent라는 요 API, 웹세큐어 API를 쓰는 거죠. 자, 그 다음 형제 간의 관계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메인이 있고 W 프레임이
큰게두 개가 있어요. 각각은 또 다른 W 프레임을 참조하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W 프레임 1-1에서 2-2로 접근을 한다. 자, 그 형제관계라고 거의 볼 수가 있죠. 이랬을 때는 W 프레임 1-2에서 2-2로 직접 가지 못해요. 직접 못 찾아줍니다. 어떻게 찾느냐? 이 W 프레임 1-1에서 우선은 최상위인 메인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상위로 올라가서 이 메인에서 다시 W 프레임 2-2로 타고 내려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게 나보다 한 단계 위, 두 단계 위두번 썼어요. 즉, 1-1 입장에서는 메인으로 먼저 가야 돼요. 두번 써준 다음에 이 W 프레임 2에 있는 객체를 접근하는 겁니다. W 프레임 2에 get window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접근된 상태에서 하나 더 내려가야 되죠. W 프레임 2-2로. 그래서 해당하는 아이디 주고 get window에 해당하는 원하는 함수를 실행시키게. 이와 같이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부모 자식 관계에서 이제 부모에서 자식 쪽 하위 페이지로 내려갈 때는 계속 나오죠? 상위로 올라갈 때는 달러 비의 parent. 하위로 내려갈 때는 W 프레임에 get window라는 API를 통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단계별로 내려갈 때마다 이와 같이 get window를 한 번씩 써서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두번 내려가고 있으니까 메인에서 W 프레임 1을 거쳐서 1-1로 또 내려가고 있죠. 그럴 때 get window라는 API를 써서 이용한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같은 예제로 이제 탭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이제 탭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서는 단순 W 프레임을 쓸 때는 이 get window가 접근하는 게 하나밖에 없죠. W 프레임은 화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탭으로 오게 되면 차이점이 있으면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은 탭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 여러 개 있던 거에 대한 구분자를 뭘로 줄수 있느냐? 탭이 가지고 있는 서브 탭의 아이디로도 줄수 있고, 아니면 탭의 인덱스로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탭에서 get window를 쓸 때는요, 이 파라미터가 요게 아이디가 들어갈 수도 있고, 서브 탭의 아이디 혹은 서브 탭의 인덱스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가지고 해당하는 서브 탭 객체로 서브 탭에 있는 스콥에 접근을 해서 허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이 달라요. 윈도우 컨테이너도 아까 마찬가지죠? 아까 윈도우 컨테이너 설정할 때요 설정 있었죠? 지금 얘는 윈도우 컨테이너에 아이디로 접근한다, 적용해놓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했을 때, 요 윈도우 컨테이너 내에서는 지금 마찬가지로 get window를 쓸 때, 요 서브 화면에 대한 윈도우 아이디로 접근을 해가지고 get window를 쓴다.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은 이런 객체 간의 관계를 찾아주는데 어려움 없이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화면 구성의 예시가 나오고 있어요. W 프레임을 쓸 때, I 프레임을 쓸 때, 이러한 스크립트 위치에 따른 객체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 번씩 해보세요. 다만, 여기서 설명한 게 앞서서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뭐 탑과 메인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이 I 프레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래서 달러피에 탑을 써줘요. 그래서 달러피에 탑을 쓰면 아이프레임까지 뚫고 올라갈 수 있다.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 아이프레임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최상위를 찾아줄 때는 달러피에 메인만 써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각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도식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참고적으로 개발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중 프레임워크의 구조에 대해서 접근하는 예제들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뒤쪽에 나오는 이제 UDC와 같은 개념은요. UDC는 아까처럼 W 프레임의 스콥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아예 그 페이지 자체를 완성된 W 프레임 페이지 자체를 아예 컴포넌트화 시킬 때 그때 사용하는 게 UDC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관련해서 아래쪽에 개발 가이드 문서의 위치들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동영상의 위치 같은 거 적용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 설명이 또 나오고 있죠. 이 W 프레임은 페이지 단위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UDC는 이 페이지 자체를 아예 컴포넌트로 만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용되는 태그의 예시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마치 컴포넌트처럼 등록돼서 사용하는 게 UDC다. 그러니까 W 프레임과는 혼동하지 마시고
정말 자주 사용한다. 모든 페이지에 다 쓴다라고 하면은 UDC로 등록하는 것을 권장을 드린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EXC는 SP5에서 나오는 개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단계 윗버전인 SP6 버전이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SAR 프로젝트가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요. 이거는 SP6보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버전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쓸것 같아요. 그래서 UDC의 개념에서 조금 더 폭이 작아요. UDC는 페이지 자체를 컴포넌트화 시킨 거면 이 EXC는 컴포넌트 자체에 확장 기능을 넣은 거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추가될 버전에서 나온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설치 및 구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